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우입니다.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선우 씨도 재밌게 잘 계셨죠? 네. 선우야. 우리가 뭐 같은 무대를 할 때, 선우가 더보이즈여서 정말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드투 킹덤을 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동생이지만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친구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연습을 할 때 형이 너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있다면, 정말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 과정 속에 너를 봤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 집중력이 높고 누구보다 그 결과물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얘는 정말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연습할 때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형들도 멤버 여러 명 모두를 집중시키기 어려울 때 그거를 막내인 너가 해내는 모습을 보고도 정말 듬직한 동생이다 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코너는 듬직한 친구. 선우는 알다가도 모를 친구인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되게 많은 조언들을 해줘요. 야, 눈이 들려? 아니, 이걸 오늘은 딱 돌리고. 회원들은 어떻게 넘자? 네? 어떻게 넘자? 운동이지. 제가 쉴게요. 아이고, 안 돼. 앞으로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선우를 찾아주세요. 선우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이거 일단 28,000원이면 몇 마리 사죠? 10마리 안 돼. 이거 8마리. 8마리요? 응. 이모! 10마리! 10마리쯤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희 멤버 수 12명이에요. 38,000원 드릴 테니까 12마리 주세요. 내가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라는 마인드인 너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더 열심히 해서 몇 대인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가고 노래도 열심히 해서 본라인 들어가고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게 난 불안하고 겁나 하늘이 접힌 나는 불태운 네 모습이었으면 어쩌면 이게 헛된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만 잡지 못하면 잡히는 거야 봐라 했던 말들이 나 위협한다 해도 예상 못한 나의 답을 입하디어고 다시 다음 날에 야망 맞아요. 저는 야망 엄청나요. 놀 때도 누구보다 정말 형을 많이 웃겨줬던 동생이었던 것 같아서 진짜 재밌는 동생이었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잠깐! 아, 시티! 시티! 잘 받고 좀 둘러보고 오! 아, 네. 그래서 그럼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찐하다 두고 가요. 찐하다. 얼마 있어? 얼마 있어? 네? 맞춰드릴게요. 아, 네. 아 그럼 일단 둘러보고 올게요. 진짜 올게요. 아저 이거 맡기고 같이 또 가깝지? 네. We got fresh off the whatever factory. Yeah, fresh off. Very brand new. Yes. Okay, understand? 이해했어요. 아, 아, hope you come back. Yeah, bye bye. 생겼다. 갈까? 마지막.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예 없는 줄 알고 나갈 뻔했죠. 진짜요? 네. 어, 뭐 더 보이지 아니에요? 어, 혹시 더 보이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죽는 줄 알았어? 레전드! 저희 포지션을 생각한 랩 메이킹. 뻔하네. 자 그러면 뻔하지 않은 뻔하지 않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점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너한테 장난만 치는 형이지만 실세가 그 실세가 아니에요. 진짜 실세 없이 이렇게 떠들어요. 형한테 하는 행동 봐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뒤에서 제일 막내 제일 많이 시켜요. 머리가 들려고 제일 뒤에서 가장 형도 생각하고 막내 중 에릭이요. 인정. 좋은 말로 동생들을 이끌 형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막내들 다 따라해요. 맞아요. 형 근데 진짜 뒤에서 가장 챙겨주는 건 또 형이에요. 감싸려 그런 게 아니라 너에 대한 생각은 정말 좋고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이니까. 비장의 무기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는 뭐죠? 허벅지. 힘 빼고 있죠? 아팠죠? 아팠죠? 아팠어요. 삐기다. 갈까요? 선아 살살 해라. 가위바위보를 사야 돼. 안 넘친 거가 가위바위보. 맞았다. 예민하거든 굉장히. 시작. 오케이. 오케이. 승호진. 아 또 있어? 근데 선우가 되게 좋은 동생이거든요. 에릭이 혼냈을 때 에릭은 형 왜 또 막 이렇게 해서 어? 선우는 딱 혼나는 자세가 돼 있더라고. 되게 예의 바른 동생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뭐가 돼? 아 왜냐면 정말 형다운 말을 해갖고 네. 장난치는 형 그런 생각 안 해서 좋겠어. 짧게 했는데 현재 형 그거 하나 있어요. 진짜 감동했던 거
제가 예전에 진짜 고등 몇 번 나왔었잖아요. 대난도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얼마 안 됐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 몇 번 딱 나갔을 때 내 동생이다 이렇게 좀 자랑을 했대요.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물어요? 내 동생입니다 라고 자랑했대요. 저 그거 듣고 진짜 좋았어요. 그건 진짜 감동했어요. 자랑스러웠다라고 엄청 좋아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무대를 하건 어떤 경험을 하건 아, 숨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너구리 같다 진짜. 예, 너구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뿌리지는 것도 너에게 의지도 하면서 아니 궁금해 빨리 알려줘. 열심히 잘해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진짜 아니 박수 안 쳤어. 아니 박수 타이밍을 바로 쳤어. 나 한번 당해보실래요? 멈추세요. 앞으로도 형들을 정말 도와주면서 우리 더보이즈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고 저희 로드트 킹덤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더보이즈 볼게요 이제. 안녕. 선우 너가? 에리가 잘생겼다. 에리가 진짜 잘생겼다. 선우 형. 에리 선우 형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날 지켜봐줘.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저도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적고